Tree Structured CSP,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s, CSP 알고리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푸는 퀴즈나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텐데, 여기 왼쪽에 보면 이게 뭐 오스트레일리아 맵과 좀 비슷한 그런 형태의 노드들이 있고, 이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걸 우리 이제 ARC라고 표현합니다. ARC에서 ARC라고 표현하는데, 이 서로 간에 같은 색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접한 노드들끼리는. 그렇게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 중에서 한 가지 색상을 할당하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가느냐 하면은, 먼저 루트 노드를 정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경우 A를 루트 시작 지점으로 정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인접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걸 보통 칠드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칠드런과 페어런츠 간의 관계를 이렇게 노드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B는 C와 D 각각의 서로 또 다르게 연결되죠. B가 C로 가고 B가 D로 가고 두 군데로 갈라지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D 역시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 다음에 선택 가능한 색상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지금은 일부는 줄어들고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만, 원래는 세 가지 색상이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상이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선택 가능한 색상을 지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세 가지 색상들을 다 가지겠지만, A가 어떤 색상,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과 뭐 파란색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색상은 무엇인가? 그럼 C가 가질 수 있는 색상은 무엇인가? D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각각 부모와 서로 모순되지 않게끔 색상을 이렇게 골라 나가는 거죠. 그죠? 그것이 그렇게 한 다음 다시 거꾸로 또 뒤에서부터 역으로 이렇게 또 자식과 부모 색상을 이렇게 지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 F가 지금 파란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D가 가질 수 있는 색은 파란색을 가질 수가 없죠. 두 개의 빨간색과 녹색을 가질 수가 있겠죠. D가 빨간색과 녹색을 가지고 있으면 E가 가질 수 있는 색상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C가 녹색이라 그런다면 B가 가질 수 있는 색은 녹색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파란색만 남겠죠. 그죠? B가 파란색이 남다 그러면 D는 가질 수 있는 색은 빨간색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갔다가 앞에서 뒤로 가고 뒤에서 다시 또 거꾸로 가고, 그것을 이제 리무버 백워드 혹은 포워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parents와 children 간의 색상이 모순되지 않도록 각각의 색상을 지정하는 것이 tree structured CSP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입니다.